SNS 마케팅 여기 보시면 강의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기 제 얼굴에 조그맣게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돼요. 강의 목표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교육 받으시면서 처음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셨나요? 이게 그 눈먼도 했는데 이런 돈을 받는 사람도 있구나. 예? 이런 걸 받을 수 있으면 기업들이 대표들이 좋아하겠다는 생각 하셨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정작 이 자금을 받아야 하는 대표님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정치 자금이 뭔지 이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교육을 따고 교육을 받고 자격증 따가지고 나가도 저희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가서 한 얘기는 우리가 어떤 자금이 있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이 얼마가 있고 뭐 꿔주는 돈이 용자금이고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무상한 출연금이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기업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것처럼 정책 자금이 뭔지를 알고 저희한테 연락을 한다면 얘기가 너무 쉽지 않을까요? 그죠? 정책이 뭔지, 어떻게 과제가 뭐가 있는지, 그걸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걸 받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굉장히 우리가 일하기 편할 거예요. 그죠? 그거를 그래서 그걸 알리자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알릴까요? 저기 KBS 방송국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해서 알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없어 보이는 건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저 가산 저 디지털 단지 전철역에서 저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들 앞에서 놓고 명함을 뿌릴까요? 카드라고 뿌릴까요? 저희가 근처 호프집단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철은 기업 대표들이 안 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문에다 기사 쓸까요? 쓸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왜 신문 보다 보면 그왜 한의사분들이나 병원 원장님들 보면 무슨 칼럼 같은 거 쓰잖아요, 그죠? 환절기에는 뭐 이런 거 조심해야 한다고. 그럼 저희가 그걸 보고 뭐라고 어떻게 하죠? 아, 나도 환절기인데 감기 걸렸는데 이 한의원 가봐야겠어라고 하고 연락을 하죠, 그죠? 그게 그 한의원의 마케팅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희는 신문이 있죠. 저희는 기업 정책정보신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다음 주에 기자 양성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육을 왜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홍보하는 기사를 쓰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업들을 컨설팅했다. 내가 이런 기업들을 컨설팅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업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과연 정부 자금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정부 자금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연구소 설립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누군가 구글에서 검색해서 연구소 설립하는 방법을 쓴 이제 뭐 이민영 의원님이 쓴 기사를 보고 아 이분은 연구소 설립하는 거 전문가인가 봐. 연락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거기 메일 주소가 있는데 메일 주소로 연락하겠죠. 거기 전화번호는 이민영 의원한테 연락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 찾아오는 마케팅인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방법을 하는데 신문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전문 의원 모두가 기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할수 있는 마케팅 방법을 찾아보자. 그게 바로 SNS고요. 그래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서비스 관련 이용을 할 거고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거는 정책상 컨설팅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리자라는 거 하고 그 알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고객으로 삼을 예비 멘티 기업을 확보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저희가 정책상 컨설턴트로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를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다음은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제 뭐, 좋은 일은 오프라인으로 강의 듣는 분이 많이 왔다는 거고, 조금 안타까운 얘기는 SNS 많이 안 써보신 분들 모셨다는 거. 예? 그게 더 안타까워서 제가 할 얘기는 좀 많아지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 SNS 마케팅이 무엇인지, SNS가 무엇인지, SNS를 갖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SNS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를 볼 거고, SNS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를 분석해 볼 거고,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how to를 말씀드릴게요, how to를. how to를 말씀드릴 거라서, 여러분들 이 강의가 끝난 2시간 후에는 직접 집에서 멘티 기업을 확보하셔서, 다음에 저를 볼 때는 협약 신청서를 들고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게제 강의 목표고,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네.
네. 방송 듣는 분이 설득당했어. 자, 그래서 이제 강의 목표를 줬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할게요. 일단 SNS 마케팅이 무엇이냐를 얘기하기 전에 SNS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그죠? SNS란 여기 이제 영어로 약어 있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소셜이 뭡니까? 사회적인. 네트워크는 뭐죠? 그물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맥이 넓다고 해요. 인맥. 그죠? 사람들 네트워크잖아요. 인맥이 사람들 네트워크잖아요. 그죠? 이제 오랫동안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업 대표님들하고 인맥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인맥이 있는데 이 인맥이라는 걸 보통 실제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일을 하면서. 근데 소셜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요.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인맥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에서. 그리고 그런 가상의 세계에서 인맥을 만들 수 있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걸 하는 서비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관심이나 특정한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이 뭡니까? 컴퓨터나 핸드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 우리가 그 오프라인에서 실제 생활에서 하는 인맥이 뭐가 있죠? 맛집 동호회, 뭐 학교 동창회, 동창회 모임,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네이버 같은 데 카페나 다음 카페 가보면 우리가 자주 쓰는 카페 있죠? 정신미란 카페 있죠? 정신미란 카페는 뭐 하는 데입니까? 정책적인 실무 도움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어떤 사람들 오죠? 정책적인 받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 멘티 격을 많이 찰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정신미만 그런 사람이 모였겠냐는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죠? 어딘가에는 정책 자금에 관심 있는 기업들 대표들이 모이는 곳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작년까지 활동하던 모임이 어떤 거였냐면, 중국으로 유통하는 중국 유통가 중홍비라고 해서, 중국 홍콩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중홍비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중비넷이라는 것도 있어요. 중국 비즈니스 네트워크 모임. 그게 어디 있는 모임이냐면, 페이스북에 있는 모임이에요. 거기에 제가 가입을 하면, 중국으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모여서 맥주를 마실 때 나가서 명함만 뿌려도 우리는 멘티기업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가입할 때까지는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 상관없어요. 그죠? 가입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 상관없잖아요. 가입 신청하는 거는 제가 얼굴 들이매고 거기 회장을 알아야만 가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이제 할수 있는 게 SNS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SNS냐? 블로그. 블로그에 제가 글을 올려요. 그죠?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글을 올리면 그 글을 보고 와서 제 글에 좋아요 누르거나 댓글 다는 사람이 제가 만난 적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제 글에 왜 글을 댓글을 달죠? 제 글에서 내용을 알리는 내용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만약에 요번에 이제 그 구매조건문화 과제가 나왔어요. 이제 공고문이 나와서 구매조건문화 과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사업하고 있는 수출, 해외 수출이 가능한 기업들은 신청하시면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블로그를 썼어요. 그러면 누군가 검색을 할수 있겠죠, 그죠? 검색해서 봤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합니까? 이걸 보고 그글쓴 사람한테 올리 연락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 정책 과제 R&D라고 검색할 수 있게 해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글을 제가 만들어 오면 그 글만 가지고도 연락이 옵니다, 그죠? 글 하나 쓰는데 얼마나 걸려요? 네이버 블로그에 글 올려놓으면 그게 삭제가 되나요? 제가 지우기 전까지 삭제 안 되죠? 글만 한 100개 정도 올려놓으면 저는 업체 안 만나도 돼요. 계속 연락 와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혼자 하기 힘드실 거라고. 혼자 100개 올릴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제가 뭐 가산동에 있는 맛있는 집을 찾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형 맛집을 검색하죠. 검색하면 맛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그걸 보고 찾아가요. 그죠? 왜? 우리한테 그게 정보가 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정책자금 잘 받는 방법이란 글을 썼어요. 누군가 정책자금 관련해 검색을 했을 때제 글이 나왔을 때저 글을 보고 연락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만드는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안 들어요. 시간만 들어요. 그죠? 그 블로그 아이디를 하나만 한 사람이 1인 하나만 써야 하는 법 없죠. 여기는 네 분이 블로그 하나 같이 해도 돼요. 그죠? 그런 걸팀 블로그라고 해요. 여러 팀이, 여러 사람이 하나의 블로그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첫날에 월요일날은 내가 올리고 화요일날은 다른 사람이 올리고 수요일은 누가 올리고 그래도 그래 댓글이 올라오면 같이 나눠 먹는 거죠. 우리가 개를 하듯이 이번엔 내가 먹을 차례야. 옛날에 그 이제 트럭 회사들 보면 운수업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이제 그래서 사무실에 주차장 사무실 같은 거 하나 얻어놓고 전화번호 하나 받아놓고 광고하고 전화 오면 순번대로 나가서 일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협동조합인가요? 협동조합으로 볼수 있나요? 협동조합은 전문가 강대진이. 네, 이런 식으로 일을 같이 영업을 해가지고 일을 각자 나눠 먹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걸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블로그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 이제 왜 블로그와 포스트는 뭐가 다르냐면 블로그는 컴퓨터로 보는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검색을 하면 블로그가 제일 먼저 나와요. 네이버에서 검색한 결과에서. 근데 우리가 요즘 컴퓨터로 검색하나요? 안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핸드폰.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네이버 포스트예요. 근데 글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냐면 컴퓨터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거는 블로그고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건 포스트예요. 글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면 제가 블로그를 해야 할까요? 포스트를 할까요? 둘다 하면 좋죠. 그죠?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정신미라는 게 카페죠. 정신미 카페죠. 그죠? 네이버에도 정신미가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제가 창업을 하려고 해요. 네, 관리 안 하고 있어서 뭐 입사만 한 거고. 제가 창업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랑 빵집을 창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검색합니까? 네이버에서 파리바게트 사장들의 모임인 걸 찾아보지 않을까요?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하니까. 그죠? 그러면 네이버에서 창업이라고 검색해 보면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 회원들 다 누굽니까? 창업하려는 대표들이죠. 그럼 이제 창업하면 그다음에 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거기 우리가 가입하면 안 됩니까? 카페에 가입을 하면 뭐가 좋아요? 카페 회원들끼리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희가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제가 연락이 온 분인데 제가 저 인형을 만드는 공장을 창업하려고 합니다라고 의견을 물어보러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보면 아 이분은 인형 제조를 하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럼 제가 컨설팅을 하겠다고 할때 연락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뭘 하는지 뻔히 아니까 만약에 이걸 컨설 정부 자금 받아갖고 창업자금 받아 창업하시고 융자는 이거 받을 수 있고 지역이 경기도면 경기도에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자금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은 혹하죠. 정보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치자금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기업 강의 목표가 뭐죠? 정부자금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리는 거예요, 그죠? 알리는데 그 카페에는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런 카페 찾으면 돼요, 그죠? 찾는 게 어려워요? 검색만 하면 돼요. 정책자금을 검색하면 정책 관련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그죠? 근데 검색하면 죄다 정신이면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걸로 검색하지 말고 다른 검색으로 해야지. R&D를 검색하는 건 괜찮겠네, 그죠? 그리고 이제 밴드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 혹시 동창회 모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죠? 네이버 밴드는 뭐냐면 우리가 PC에서 검색하면 블로그가 나오고 핸드폰에 검색하면 포스트가 나오는 것처럼 PC에서 카페를 하는 거는 네이버 카페고요. 핸드폰으로 카페 쓰고 싶다고 하면 네이버 밴드로 가죠.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네이버 밴드도 카페 같은 거예요. 여기에도 창업이라고 검색을 하면 다 나올 거고 제가 좀 이따 검색해 볼게요. 다 나올 거고 다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연락처를 알았어요. 이사 인사하고 저는 전체 컨설팅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죠. 문자 보낼 수 있죠. 카카오톡 보낼 수 있죠. 카카오톡에 우리가 뭘 보낼 수 있습니까? 각종 링크를 보낼 수 있고 메시지 보낼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무상 R&D 역량 진단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업이 기업들이 대부분 걱정하는 거냐면 우리 기업이 정부 자금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우리 받으려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상담해 주는 게 기업 R&D 역량 무상 진단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공짜잖아요. 그죠? 누구한테는 주는 거잖아요. 이걸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기업 대표님한테 저 정신미 카페에 올라와 있는 그 링크를 주소를 아니면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면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는 건데 그 대표님네 회사가 정부 자금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공짜로. 그러면 공짜인데 사장님 싫어하겠어요? 그냥 만나주겠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가면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만나면 뭐가 부족합니다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특허를 좀 보완하시고 연구소 만들고 벤처하게 받고 뭐 이럴 때 나오는 창업상장과제 도전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갈 곳이 정해졌잖아. 예, 서울이 어딘지 알았어. 가는 방법만 알면 돼. 그럼 내가 버스를 타면 돼요? 비행기 타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협약부터 하세요. 그러면 협약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10명한테 하면 1명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한테 멘트 기업이 생기는 거죠. 그걸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트위터라는 것도 있어요. 트위터라고 하는 것도 SNS 대표적인 건데, 이거는 제가 굳이 친구를 맺지 않아도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는 거라서, 이벤트 같은 거, 방금 얘기했던 역량진단 서비스 같은 것들 막 뿌리면, 자기가 나는 관심이 없는 기업 대표가 아니야. 근데 내 친구가 무슨 회사 대표야. 야, 이런 게 있대. 너한테 한번 알아봐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소문내 주는 툴이거든요. 이걸 쓰셔도 좋고, 이런 SNS 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SNS가 페이스북이에요.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하고 있는 거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고, 가장 많은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업 대표님들 많이 쓰고 있어서 주로 사용자들이 3, 40대 남자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는 기업 대표님들이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좀 이따 이걸 갖고 성공사를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기업들은 우리 회사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홍보하고 싶어 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제품, 좋은 제품 만드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알리려면, 제가 신문사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모든 회사의 대표가 신문사가 없기 때문에 SNS 쓰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리고, 그분들도 블로그를 통해서 알리고, 카페를 통해서 알릴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분들한테 역으로, 아, 이게 어떤 회사니까 연락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페이스북이고, 이 페이스북이 인수해서 만든 또 하나의 SNS가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은 사진, 이제 글 쓰는 게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사진만 올리는 건데, 사진과 뭐한 줄짜리 글 조금 올리는 건데, 그 올리기 쉽다 보니 어떤 게 올라오냐면, 예쁜 여자 사진, 예쁜 애기 사진, 뭐 귀여운 동물 사진 이런 거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써 이거를? 20대 애들이 많이 써, 20대. 그러니까 우리가 20대 애들 해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청년 창업자금? 아니면 우리 기업 R&D 지도사 교육과정 추천? 우리 교육하면, 추천하면, 추천서 받죠? 돈벌수 있는 거 이것도. 그 젊은 사람들 만나려면 인스타그램을 쓰시고, 기업 대표님을 만나려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쓰시고, 아예 나이 드신 분을 만나려면 다음 카페에 쓰시면 돼요. 다음 카페는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제 그 SNS 서비스마다 연령대가 딱 있어요. 그리고 폴라라는 서비스 있어요. 폴라는 처음 들어보는 분 많을 건데, 네이버가 인스타그램을 따라잡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은 영어 프로그램이니까 한글로 만든 게 폴라예요. 한글 인스타그램 같은 건데, 역시 사진을 쓸수 있어요. 근데 다만 장점이라면, 인스타그램은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돼요. 네이버 폴라는 자기네 거니까 검색이 돼요. 저희 컨설팅하는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 네이버에서 검색하죠. 외국 사람이 네이버 검색하지 않잖아요, 그죠? 검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한국에 있는 기업들만 컨설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할 거면 한국 서비스도 알아보시면 좋죠. 그리고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 저희가 이제 지금 강의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유튜브는 뭐죠? 영상이죠. 동영상 플랫폼이죠, 그죠?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밤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강대신 의원님 방송 출연도 하셨고, 이제 김윤석 의원님도 한번 출연을 하셨는데, 그 제가 출연 다 시켜드릴 거예요. 예. 왜 하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방송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정책을 검색하고, 제가 정책자금 추천 과제를 얘기한 얘기가 영상 올라오면 그 영상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방송한 사람이 저니까 저한테 찾아오는 거죠. 제가 블로그에 쓰는 거예요. 블로그에 쓰는데 글쓰기가 싫어서 영상을 제가 올린 거예요, 그냥. 제가 정책자금 받으려면 뭐뭐 하면 됩니다를 글로 안 쓰고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로 해서 유튜브에 올린 건데, 유튜브가 어디 거예요? 구글 거예요, 구글 거. 여러분 핸드폰 어디 거죠? 삼성 거, LG 거 쓰시는 분들은 설치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구글 검색 엔진이 뜨죠. 구글에서 검색하면 네이버 블로그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구글에 나오는 게 나오는데, 그게 유튜브가 나와요. 만약에 그 강대신 의원님께서, 저 여기 교육 듣고 계신 강대신 의원님께서 유튜브로 창업자금이 정치자금 잘 가장 잘 받는 밖에서 가차 점이라는 제목의 영상 하나 찍어서 올렸어요, 유튜브에. 그러면 구글로 검색하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기에 영상에다 전화번호 넣고 제 전화번호 뭐고요? 저한테 연락하려면 카카오톡 아이디 뭘로 주세요라고 메일 주소 뭐라고 써서 올리면 그걸 보고 어떻게 연락하겠어요? 협회전은 안 찾아봐요, 그죠? 영상에 바로 전화번호 있는데 그걸로 연락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 찾아오는 거죠. 제가 영상을 보세요 갖다 준게 아니잖아요, 그죠? 찾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찾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할 때 검색해서 내가 나오게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많이 쓰는 게 SNS니까 거기에 올리자는 거죠. 네. 그게 SNS입니다. 원래 이거 일본이 말 얘기를 너무 오래 했네, 그죠? 자, 그럼 다음 얘기는 뭐냐면 이게 SNS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는 카카오톡, 그리고 일찍 오신 분 제가 깔라고 했던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카페 이런 게다 SNS인데, 여기서 꼭 해야 하는 거라고 한다면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정도는 꼭 하셔야 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하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검색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블로그를 팔 때도 다음 블로그는 가격이 없어요. 네이버 블로그는 비어 있는 것도 가격이 20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다 블로그 있잖아요, 그죠?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가 글을 올리는데 글을 올리기 싫잖아요, 그죠? 정신미 카페 거를 퍼다 올리세요, 그냥. 정신미에 그 10년 넘게 쌓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협회장님 마음껏 퍼다 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퍼갖고 가서 여러분들이 일을 따오시면 그돈 누가 벌어요? 협회가 버는 거예요. 하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SNS를 이용해서 뭘할 것이냐? SNS 마케팅이 무엇이냐? SNS 마케팅이라는 SNS를 이용한 마케팅이에요, 그죠? 마케팅이 뭡니까? 알리고, 모집하고, 가르치고, 주문받고, 판매하고가 다 마케팅인데, 여기서 판매하고가 좀 애매한 게, 제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저희는 세일즈맨이 아니에요. 마케터예요. 예? 그러니까 세일즈맨은 저희가 물건을 가서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 찾아가는 건 세일즈맨이고, 찾아오게 만드는 건 마케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찾아오게 만들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명함이나 저희 브로셔를 들고 그 기업 대표님이 모여있는데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하는 전시회 있잖아요. 무슨 산업 전시회 있으면 가시잖아요. 그죠? 가서 쭉 보면서 아, 제품 좋은 것 같으면 거기다 명함 넣는 동에다 넣으면서 대표님 계시면 잠깐 얘기하면서 정보 잠깐만 받아보세요 하고 상담할 수 있어요. 그건 영업이에요. 그죠? 우리가 찾아가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술 제조하는 회사가 있어요. 저기 술 제조 회사가 정부 자금 받는 법, 아니면 뭐 의류 회사가 정부 자금 받는 법, 뭐 전자 회사가 전자 자금 받는 법, 기업 포장 연구소 설립하는 법, 이런 거 어차피 다 아는 거잖아요. 저기 뭐 사이트 가면 다 올라 있는 글을 내 말로서 고쳐서 올린다면 검색했을 때내 글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과 교육 같이 듣는 분 중에 R&D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 컨설팅 잘하고 있는 회사, 저희 경쟁사 그 회사는 SNS 마케팅 굉장히 많이 해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거의 다 그 회사가 그걸 다 올리고 있어요. 저희는 협회 차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그걸 하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알리고 모집하고 가르치고 주문받고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러면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제가 이제부터 할 거는 이거예요. 기업들도 이 SNS 활용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마케팅용으로.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여관이에요, 여관. 이제 좋게 보면 모텔이고 나쁘게 보면 여관인데, 저기 땅끝에 있는 남해에 있는 613 여관이라는 여관인데, 땅끝 남해까지 여관에 자겠다고 찾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장사가 안 됐겠죠. 여기 대표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네 여관 페이지 소개 페이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 내부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오신 분들하고 얘기한 거 올리고 막 올렸더니 1년 동안 운영했더니 이 여관에 방문한 사람이 3배가 늘었대요. 그리고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홈페이지 방문자도 늘고 10배가 늘고, 그 얘기는 뭐냐, 이 여관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유명해질 수 있어요. 정책자금 하면 여러분들 이름이 나오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이 크게 안 들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자기네 알리려고 올리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제가 무슨 그
강아지 의상을 강아지 인형 만드는 회사예요. 저희 회사 어떻게 알리겠어요? 돈 쓰고 광고할 수 있어요. TV 광고하기 힘들죠? 신문 광고 힘들죠? 신문에 기사 내는 거더 힘들죠? 그죠? 제일 쉬운 게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블로그에 올리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의 고객사들이 페이스북하고 블로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거기 찾으면 돼요. 찾으면 그 사람들은 여기 올려놓고 뭐 하겠어요? 관심 있는 사람 저한테 연락주세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화번호 올리든 메일 주소 올리든 메시지 기능 열어놓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저희는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정부 자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제가 저 시간 되시면 제안서 하나 보내드릴게요 하고 매주 전화 알려주세요 하는 거 아니면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뵙고 상담 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드리겠어요 하면 싫을 순 없죠. 공짜지 정말 공짜지 그래서 정말 공짜지 그러면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기업들은 SNS 통해서 자기는 홍보하고 있어요. 자기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알리려고 하는 기업들을 찾아가는데 단 우리는 이 회사가 제조업인지 확인하고 가야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리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여기는 이제 볼보 자동차라는 회사, 볼보 트럭이라는 회사인데 자기네 제품을 알리려고 올린 거죠. 여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방송에 나와야 하는 거라서 요 방송 화면을 보세요. 유튜브도 SNS라고 했어요, 그죠? 저희도 저희를 알리려고 하겠죠. 한국 기술 개발협회를, 그죠? 유튜브에서 검사가 너무 느려요, 그죠? 한국 기술 개발 협회라고 치면 뭐 나오겠죠? 그죠? 여기 한국 기술 개발 협회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요. 여기 보면 제가 방송한 것도 올라오고 쭉 올라오죠. 그죠? 이게 우리 방송했던 게쭉 올라오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도 방송했던 거다 올라왔네요. 그죠? 제 얼굴 나오죠? 저 교육과정 소개하는 것도 올라와 있고 다 올라와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추천가 되어 있어요. 추천 뭐 따라하는 정치자금이라고 해서 뭐 추천영화 이런 거 올리거든요. 이걸 보고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유튜브에도 영상 올려요. 뭐 전혀 안 받을 것 같은 뭐 혹시 관심 있는 뭐 어떤 업체 컨설팅 하고 싶다라는 기업 분야가 있으세요? 혹시? 아무거나 제품이라도 볼레디? 볼레디가 뭐예요? 너무 그 특정 회사 말고요. 그렇게 받지 말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전자 담배를 만드는 회사를 컨설팅 하고 싶어요. 전자 담배라고 쳐볼게요. 여기는 전자담배 애플이라고 하는 아이코스라는 회사가 자기네 제품을 소개하려고 올렸네요. 그죠? MB 로크네스라고 하는 회사가 올렸네요. 그죠? 안녕하세요. 자기네 골드맨입니다. 제품을 알리려고 이렇게 아, 올린 거예요. 방금까지 그죠? 찍었던 영상이 싹 지워져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착한 게 그렇게 찍고 착하게도 있었던 홈페이지에 영상은 주소도 올려놨네요. 바로 이 그죠? 택배 개봉기예요. 아, 제품을 파는 이게 거구나. 전자담배 배터리거든요. 이거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SNS에는 기업들이 자기네 소개하려고 올리는 아니야, 거예요. 담배는 너무 네, 유튜브는 텁텁하고 사실 목에 이제 가래가 좀 껴서 못 재미가 좀 피겠어. 드는데 에이. 페이스북을 볼게요, 페이스북.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금연의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성과가 좋은 건 페이스북이니까 페이스북을 보면 저는 일단 페이스북에 친구가 많아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랑 이제 그 제가 하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4,979명이에요. 페이스북은 5,000명이 최대예요. 저는 몇명안 남았어요. 그죠? 꽉찰수 있네. 제가 만약에 뭘 만들고 해?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 어제 갔다 왔으니까 의료기기라 검색해 볼게요. 좀 나오죠 뭐가? 의료기기 회사 세보레라는 회사 아니구나. 이건 다른 거 아니야. 바이오헬스 예비 창업자들 토킹이 있네. 이런 데 가면 좋겠네, 그죠? 바이오헬스 창업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는 거니까, 그죠? 이번 주 목요일이군요. 아, 다음 주구나. 다들 자기네를 알리려고 올리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여기 글 같은 거를. 이분이 이상 메디컬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셨네요, 그죠? 이분 한번 볼까요? 이분은 저랑 친구 아니에요, 그죠? 제가 모르는 분을 그냥 검색한 거죠? 이분이 이상 메디컬의 팀장이에요, 그죠? 충청도 청주에 있는 회사고요.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네요. 내용을 다 안 넣어놔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좀 이따 페이스북 하는 거는 한번 더 알려드릴 거니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찾을 수 있다. 제조라고 검색해볼게요. 제조. 제조업을 찾을 거니까. 아, 컴퓨터 너무 느리다. 먹는 사진 올렸네, 먹는 사진을. 제주를 검색했는데 제주 뉴스가 나왔네, 그죠? 이건 잠깐 이어서 좀 더 하고 할게요.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도 기업이 알리고 있고요. SNS는 자기네가 기업을 알리고 소송하려고 하는 툴이에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우리가 기업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쓰는 카카오톡 있잖아요. 카카오톡이 중국에는 위챗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 쓰는 카카오톡하고 위챗. 그거를 중국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이제 네덜란드 항공사가 자기네 항공을 많이 이용하는 중국인들과 하려고 위챗 회사가 만든 거죠. 네덜란드 항공이라는 거를 아이디를.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을 하면 지금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한 거고, 저희 한국 기술 개발협회도 카카오톡에 코테라라고 하는 아이디가 있죠. 그걸 연락하시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24시간, 그죠? 그런 걸 만들어 온 거고요. 제가 드리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은 자기네를 알리고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SNS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SNS에서 기업들을 찾을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트위터라는 거예요. 트위터에는 이름이 나고 글 작게 쓰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케아라는 회사가 페이스북에다 만든 페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들은, 모든 기업들은 최근에 페이스북 마케팅 하는 게 대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대부분 페이스북을 만들어요. 그렇다고 모든 도구를 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못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 만드는 회사든 열심히 하려는 회사고 검색을 하려고 하는 회사죠, 그죠? 그런 회사를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 협회도 여기 이제 다음에는 카페죠. 정신면 카페가 있고, 페이스북에도 정신면이라는 정신세금 코테라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여러분 사진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카카오톡 코테라라고 검색하시면 카카오톡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하거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제가 인터넷 방송하는 이유도 다 이걸 SNS에 제가 뭔가 올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이론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바로 이걸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 실무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지 알겠고, 뭐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는데,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실 게 뭐냐면, SNS를 무엇을 쓸 것인지 선택하고 가입을 하셔야 해요. 네이버는 다 가입하셨죠, 그죠? 네이버 블로그는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블로그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제가 블로그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저는 네이버에 블로그가 있어요. 거의 관리 안 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안다고 해서 다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이버 가면 블로그란 메뉴가 있죠, 그죠? 누군가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블로그란 메뉴에 들어가서 아니 네이버에서 검색해 볼게요.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지 말고 블로그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정책자금이라고 검색해 볼까요?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무슨 일이라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정책 자금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바꿔주잖아요. 잠깐만. 이게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나? 이거 이제 돈 주고 광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경쟁사들 컨설팅 하는 것들이잖아 다, 그죠? 벤처기업 인증 부서 연구소 인허비죠. 정책금 이거 한패 저기 다 경쟁사들이죠, 그죠? 얘들은 돈을 내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한번 클릭할 때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면 더 많은 일이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저희는 돈 들지 않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돈 들어가는 거면 일단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이건 여기까지는 다 돈이에요. 그 다음은 홈페이지죠, 홈페이지. 그리고 지식인이 있어요, 지식인. 지식인 같은 거 하셔도 돼요. 지식인이 뭔지 아시죠? 네이버에서. 궁금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책 관련된 걸 검색했을 때 제 얘기가 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 아이디도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면 돼요, 그죠? 그거를 이제 박근혜가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명박이랑, 그죠? 자기 계좌 올리고 자기가 댓글 달고, 그죠? 자기 아이디를 하게 적으니까 돈 주고 한 건에 1,000만씩 주고 돈 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팀을 만들어갖고 한 사람이 지금 저 상업한 지 무슨 기업인데요. 정부 자금 어떻게 하려고 정부 자금 받으면 뭐 해야 합니까? 그러면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개발협회 암흑의 전문위원입니다. 라고 하고 답을 하면서 답을 달아요. 근데 그게 여기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나도 이런 거 받고 싶은데라고 하면 누구한테 연락해요? 답한 사람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그죠? 예, 볼까요? 지금 정책 문의된다고 누가 올렸잖아요, 그죠? 올렸고 여기 질문은 보통 비공개죠.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답변은 이게 다 달려있죠. 중소기업청이 답을 했네, 그죠? 중소기업청이 답을 했네, 그죠? 거기에 우리가 답을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죠? 그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을 중소기업청이 답 못하는 걸 올리면 되죠. 뉴스가 나오죠. 그 다음 뉴스 저희가 기업 정책 정보 신문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네이버 검색까지 못하지만 구글 검색은 되거든요. 네이버 검색도 나중에 되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백과사전이 있고 포스트가 나오죠. 포스트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 블로그 같은 포스트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쭉 있죠.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아 이게 순서를 세팅했나 보네요. 블로그에서 검색한 거 한번 볼게요. 블로그를 검색하면 이런 글이 올라오죠. 제가 말씀드린 거죠. 루머의 정책 바로 알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올린 거네요. 그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올리는 거죠. 여러분이 올리면 안 될까요? 정책을 정확히 알고 이용하자. 이거는 기관이 올린 게 아니고 개인이 올린 거죠. 감성헌터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올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린 거죠, 그죠? 누군가가. 정치자금을 정확히 알고 이용하자. 라고 해서 올렸네요, 그죠? 추경에서 8,000억이다. 알아보도록 해봐요. 그래서 쭉 올렸죠? 그리고 사진 쭉 걷는 거 보니까 여기도 개인이 아니고 기업이네요, 그죠? 나무에서 정치자금 지원단. 나무에서 보험이다. 보험회사 아닙니까? 이제 보험회사도 이런 걸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건 융자만 하는 거죠, 그죠?
융자는 많이 하죠.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자기네 걸 소개한 거잖아요. 그리고 연락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전화번호 넣어놓고. 여기를, 그러니까 융자가 아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올려서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를 넣으면 안 됩니까? 넣을 수 있죠. 그죠? 뭐라는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 있네요. 중소기업 대체 정책업 지원받기. 대부분의 정치자금은 융자만 생각해요. 그죠? 출연금에 관한 얘기를 쓴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출연금이란 얘기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R&D라고는 하죠. 그죠? 우리 교육, 누가 교육받고 후기를 여기로 올리셨네? 그죠? 28개 누굴까, 이게? 여기 보면 R&D 성장해서 이런 거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글을 이제 블로그 마케팅 하시는 분을 보면 제목을 멋있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검색이 잘 되게 쓰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로 검색할 것이냐.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쭉 올리잖아요. 그죠? R&D 지원 사업 뭡니까? 여기 해놓고 비즈니스 마이트 컨설팅 그룹이네요. 그죠? 저희 경제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필요하고 스타트업 필요하고 첫 중소기업 필요하고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죠. 그죠? 남들이 하는 걸 보고만 있을 거냐? 나도 할 것이냐? 여기 보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라고 과제명까지 올려놨네. 그죠? 아예.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블로그에다가 이제 이게 페이지가 왜 이러냐? 이게 제 아이디니까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이게 자기 블로그인데요. 아, 느리다. 제가 옛날에 맛집 블로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자라는 걸 밝히지 않으려고 저는 남자지만 실제로 이제 사이버에서는 깨순이의 잡학사전이라고 해서 깨순이라는 다른 사람 캐릭터 쓰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맛집 얘기를 많이 썼지만 여기다 이제 정책금 얘기를 올리면 되겠죠. 그죠? 이런 걸 다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가서 포스트 쓰기를 누르고 글을 쓰면 돼요. 뭐 9월달에 도전할 만한 과제 뭐 과제명 이런 거 우리 교육받는 거 다 쓰면 되잖아요. 그죠? 정부 장관 받기 위한 가점 요인은 무엇인지 이런 거 쭉 쓰면 되죠. 어디서 복사하지 말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그냥 쓰면 돼요. 그죠? 그리고 맨 밑에 중요한 건 연락처. 연락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네이버 들어가시면 여기 블로그 밑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메모라는 게 있어요. 메모. 이 사람은 제가 글을 남길 수 있어요. 안부. 박명록이죠. 박명록. 여기다가 제가 글을 올릴 수 있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쭉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여기다 아직 안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정치자 관련된 걸 올리게 되면 정치자금 받고 싶어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블로그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페예요. 카페. 카페는 네이버에서 검색도 되고요. 사람들이 모여있기도 하죠. 그죠? 네이버 카페에서 뭘 찾아볼까요? 창업? 스타트업? 아무래도 처음 창업하는 회사들이 뭐 연구소니 뭐 할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카페에 가서 카페는 다음도 다음이 훨씬 더 좋은데 어쨌든 네이버도 많이 쓰니까 카페에 들어가서 검색해볼게요. 제가 스타트업
그러면 이런 카페가 있죠. 뭐 취업 창업 1인 기업 창업 선생 이런 카페가 있죠. 여기 보면 회원이 몇 명, 5,000명, 그죠? 여기는 스타트업 전략 기획 스타트업 전 마케팅 4차 산업혁명 회원이 34,000명이네, 그죠? 정신미 카페 두 배네, 그죠? 여기 가입하는데 돈 냅니까? 안 냅니다, 그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업체 사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써주겠다는 거잖아요. 사업계 써준다는. 한번 가입을 해볼까요, 제가? 5,9 동의하고 가입하면 아 글자 잘못 썼네 이게 잘 안 보여요 글자가 글자 53 VE 7KP 맞죠 가입이 됐네 그죠 여기 들어가면 제일 먼저 카페 가입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인사해야죠 인사 저 가입했으면 인사해야죠 그러면 카페마다 가입 인사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죠? 여기 가입 인사 메뉴에 가면 사람들이 가입했죠? 이런 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자기소개를 안 하잖아요 그죠? 가입했어야만 하죠 그죠? 이런 데는 패스 아, 가입하고 하루 지나서 될 때구나. 좀 좋은 데 찾아볼게요. 다른 카페 제목을 찾을게요. 회원수가 많지 않아도 소기업 상승 클럽. 여기 가서 보시면 가입 인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가입 인사가 없네요. 여기는 무슨 다 세무사네요. 그죠? 여기 보면 자신 기업을 홍보하기 이런 거 있죠. 그죠? 어디야? 아, 여기는 아 이건 가입한 사람만 되나 봐요. 예, 자신 기업 홍보하기가 있어요. 그죠? 목차만 볼까요? 홍보를 별로 안 하네. 좀 시간 투자해야 해요, 그죠? 제가 막 시간 좀 써야 하는 거죠. 이거는 나 컴퓨터 앞에서 계속 스타트업이란 말을 잘 안 쓰나 보다. 창업이란 말을 더 많이 쓰나 봐요, 그죠? 이 키워드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창업을 검색해 볼게요. 네, 우리가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는 뭘 할 수 있죠? 융자가 상 많이 할 수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소자본 창업 이런 게 있네요, 그죠? 프랜차이즈 창업 이런 거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리바게트 창업할 때 어디 가냐고,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이런 데 회원이 막 17만 명이나 있네요, 그죠? 이런 데 보면 아니 근데 여기는 다 저거냐 또 소자본 이런 거라서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저희가 창업 자금 이런 게 됐다
이제 특정 카페도 요즘 기업들이 많이 운영해서 이런 데는 다른 우리가 친구들과 살 게 별로 없어요. 카페를 그냥 얘기하는 김에 네이버에 밴드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이버 밴드는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컴퓨터에서 볼 수도 있어요. 네이버 밴드는 네이버 카페인데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검색해 볼게요. 창업. 아, 그냥 제가 정치자금 검색해 볼게요. 정치자금. 정책자금. 여기 보면 이런 걸, 이런 거는 저기 금융 전문 컨설턴트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네가. 이 도서공이라는 거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 받으신 분이 만든 거예요. 무슨 무슨 커뮤니티 이런 게 다 모임이잖아요. 그죠? 이 기업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보면 잘 찾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여기 뭘까요? 정치자금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곳이네요. 그죠? 우리 같은 곳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기도 가입하기 되게 쉬워요. 그냥 가입만 누르면 돼요. 여기 또 리더가 승인하게 돼 있네. 여기 들어가보면 이런 글이 있죠. 그죠? 뭐 이런 글을 올려야죠. 누구? 이 황원섭이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저희 같은 컨설턴트 같아요. 이렇게 만들고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런 밴드를 만드셔도 돼요. 만드는 돈도 가는 거 아니니까. 근데 업종으로는 제조업? 제조업 밴드가 있으면 대박이었다. 검색해본데 돈 들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좋네. 전국 제조업 대표들의 모임이 있네. 그죠? 네? 뭐, 삼성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힘들 것 같은데? 뭐, 대기업 뭐 인증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한번 해보자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파견업체네요. 그죠? 한중 자유무역 제조업 연합회네요. 그죠? 이런 데도 괜찮겠죠? 여기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뭔가 제조업 거래하는 그런 연합회인가 봐요.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들어가 보면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죠? 이분은 유통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홍보를 저희도 할 수 있죠. 그죠? 제품 입점 생산 유통회사들이 많네요. 여기 제조 모집한다더니 다 유통회사들이네요. 그죠? 그래서 연락처는 딸 수 있네요. 그죠? 뭐 피부 진단기를 만든 회사인가 봐요. 그죠? 네. 화장실 갔다 오실래요? 네. 여기 보면 자기네 명함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죠? 저희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정부장 컨설팅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명함은 사진을 올리면 되죠. 그죠?
여기는 뭔가 50번드 계열 테이프 만드는 회사인가 봐요, 그죠? 삼성 테이프라는 회사네요, 그죠? 테이프 만드는 회사, 그죠? 제조업 맞죠?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일단 자꾸 딴 넘어갔으니까 원래 하려던 대로 잡코리아하고 페이스북 얘기할게요. 사실 잡코리아하고 페이스북만 있으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잡코리아는 이제 사람을 구할 때 쓰는 사이트잖아요, 그죠? 이건 핸드폰으로 가는 게 어플만 까면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회사 이름을 찾는 거예요, 회사 이름을. 어떤 회사를 찾아요? R&D. R&D 관련된 인력을 찾는 회사를 찾는 거예요. 한번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세요. R&D. 뭐 제가 정말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하는 건 아닐 거니까. R&D라고 검색하면 R&D 개발, R&D 개발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R&D 관련된 인력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R&D라는 말이 들어가는 인력을 구한다는 얘기는 R&D 과제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기 쭉 나오죠, 그러면 회사가? 이거 뭐, 하나 케미칼 뭐 이런 회사가 있네요, 그죠? LS, 엠트론 이런 데가 다 필요한 거죠, 그죠? 들어가 볼게요. 채용 걸 눌러보면 정규직 보고 이 회사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여기 보면 기업 정보가 있죠. 기업 정보 설립은 1974년 했네요, 그죠? 엄청나게 큰 회사는 여기 대기업인가? 대기업이네요, 그죠? 대기업은 저희가 할 게 없죠, 그죠? 여긴 패스. 대기업 아닌 것 같은 회사를 찾아보자고요. 마이더스 IT라는 회사 한번 눌러볼까요?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네, 그죠? 소프트웨어 솔루션 만드는 회사, 그죠? 여기는 창업을 언제 했습니까? 2000년에 만들었네요. 2000년에 만든 회사고 사원은 583명이고 중기업이고요. 중견기업이네요, 그죠? 소프트웨어 만든 회사인데 R&D 인력 뽑네요, 그죠? 이거는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는 거네요, 여기는, 그죠? R&D를, 그죠? 현재 잡코리아에서는 R&D에 관심 있는 회사 찾는 거예요. 여기 보면 회사 소개서와 회사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규모나 뭐 직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지금에서 엄청 큰 회사네, 그죠? 외국 기업이네, 여기는. 왜 이렇게 중소기업 없죠? 중소기업을 검색해야 하나? 중소기업을 검색해야겠다. 한 10페이지 정도 가면 정도가 있을까요? 의료기기 제조사가 또 보이네요, 그죠? 여기 금천구에 있네요. 여기 가산에 있네요, 그죠? 아, 이거 헤드헌터네. 회사 이름이 안 나오겠네.
의류 회사인데 R&D 디자이너를 뽑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데 보면, 그러니까 잡코리아의 좋은 점은 회사가 R&D 관심 있는지 여부하고 회사 규모를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헤드헌터가 끼고 구하는 경우 있잖아요. 헤드헌터가 구하는 경우는 헤드헌터는 대표하고 연결 안 해주겠죠, 그죠? 자기가 사람 뽑으려고 하니까. 이런 쪽은 연락하지 말고 회사 규모만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냐면 페이스북인데, 일단 저희는요, 영업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검색해서 제가 뭐한지 알고 찾아오길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개인 홈페이지가 다 있어요, 페이지가. 제가 보면 이게 제 개인 페이지인데요. 보시면 뭡니까? 박태준이라고 나오고 있고, 배경화면에 제 명함이 깔려있죠. 제 소개는 정치상 컨설턴트란 말 넣어놨죠. 그죠? 이걸 보고, 제가 어떤 글을 올리냐에 따라서 제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페이스북에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 있어요. 한국기술개발협회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여기 저희 사무국 직원도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인데, 여기에 이제 각종 이제 그 과제 정보가 올라와요. 과제는 이 기업 홍보 같은 것도 올라오는데, 저희 이런 무상진단 코칭 사업이라는 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제가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제 페이스북에다가 공유하기로 해서 제 걸 공유를 하면 제 친구들한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여자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대표님. 이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무료로 진단해 보세요 라고 올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제 페이스북 잠깐 가볼게요. 아까 다른 것만 잔뜩했던 이곳에 제 공유한 첫 번째 글이 올라옵니다. 딴 데 올라갔나?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제 거에 안 올라가고 이 옆에 거 올라가네. 이건 다 지우고요. 요거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를 어디다 올리냐면 올릴 때 여기를 올리면 안되고 페이지가 아니고 제 타임라인에 올릴 제 거 제 타임라인에 올리겠다고 하고
되시라면 제 타임라인 이걸로 하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제 친구 4천명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글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 친구들 중에도 기업 대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원래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제 친구가 기업 대표가 있으면 그 사람들 주변에도 기업 대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저는 예쁜 여자분이 친구가 많네요. 그죠? 여기 보면 노상모라는 분이 대표님인데 이번에 헤드헌팅 회사 대표거든요. 요 부분에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의미가 없죠. 제가 모르는 친구가 필요하죠. 이쪽 보면 요 친구가 이미 알고 있는 친구가 있고 이제 저랑 같이 하는 분이 한 1000명 되고 이렇게 파란색 버튼 있는 분은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보면 이제 이름 위에다 이렇게 올리면 창에 떠서 나오죠. 이준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하는 회사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시는 분이에요. 필요 없고 왠지 제가 개발자 같아. 네. 제가 친구 생각하시죠, 여기. 우리 강대신 위원님의 친구를 볼까요? 강대신님하고 제가 아는 친구가 40명 같이 있네요. 그죠? 같이 하는 친구가 있고, 모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강대신님하고 아는 친구들 많이, 다른 친구들 많이 계셨네. 제 친구 많이 가져가셨구나. 여기 보면 이렇게 다른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이 저 그 기업 대표님이네요. 그죠? 주식회사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분하고 이분을 클릭해 보면 이분은 주식회사 지코드 이노베이션 회사의 대표님이네요. 그죠? 이 지코드 이노베이션은 뭐 하는 회사일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위원회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페이스북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인증 개발 업체? 그러니까 뭔가 개발한 업체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이제 강대신 위원님 친구 찾은 건데, 여러분들은 기업 아는 지도사 아닌 분 친구의 인맥을 뒤지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건데, 제가 강대신 위원님의 인맥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였어. 이분 주변에도 친구들이 많겠죠. 그죠? 이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기업 대표님 되겠네요.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분이 뭐 하는지가 나와요. 그죠? 이분 제가 영업중인 대표님인데 아직 자기 회사 이름 안 썼어. 이미 제 친구의 친구 중에 대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카페 찾아갔잖아요. 카페. 그죠? 페이스북에도요. 카페 같은 게 있어서요. 중비넷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모임이거든요. 여기는 그룹이에요. 페이스북에 있는 그룹이라는 게 카페 같은 기능이에요. 중국 비즈니스 네트워크. 여기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모임이겠죠. 저희가 카페 들어간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카페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여기에 4,000명 정도의 멤버가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 멤버가 있어요. 멤버를 누르면 이 카페에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명단이 나오겠죠. 저도 회원이고 저기 있네, 그죠? 여기 있는 카페 회원들이죠. 여기 보면 이분이 하필 제 지인이네, 그죠? 무슨 회사 대표 이렇게 이름을 많잖아요, 그죠? 저희가 찾고 다니는 사람 이런 분도 아닙니까? 기업 대표? 그죠? 자기 써놨잖아요. 무슨 CEO. 백두환 CEO 뭐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그죠? 본부장 뭐 이, 저희는 임원급 이상만 돼도 연락할 수 있어요. 그죠? 무슨 무슨 이사. 무슨 대표.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떠드는 이유는 이런 CEO나 이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뒤지다 보면 무슨 CEO네. 한번 요건 제가 저 이분 저랑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연락해 볼게요. 이분을 제가 딱 들어가서 보고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알면 좋은데 중국 회사네. 이랜드 그룹의 중국 회사인가네요, 그죠? 이랜드 그룹이 있는데 중국 회사네요, 그죠? 중국 회사 우리가 할 게 있나요? 별로 없네요, 그죠? 스토리 프로젝트 그 이 컴퍼니 여기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 왠지 별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쭉 보다 보면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기업 대표들이. 뷰티넷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네요, 그죠? 이분하고는 제가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분이 많을 거예요, 아직은. 여기다 친구 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거예요. 요청이 정성이 됐고 저분한테는 지금 친구 저 박태준 사람이 친구 신청했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아까 저기 강대신 님이 저한테 뜬 것처럼.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저의 뭘 보죠? 저의 프로필을 보겠죠. 그죠? 딱 치면 제가 뭐라고 나옵니까? 기업 아닌 지도사라는 명함이 뜨죠.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정치적 컨설팅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친구 신청했지? 라고 걱정하죠. 그죠? 그때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일단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 보내는 거죠. 친구가 아니어도 메시지 보낼 수 있거든요. 페이스북은. 여기다 뭐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정책 컨설팅을 하고 있는 박태준입니다. 보상환 정책 자금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보낼 수 있죠. 보내고 제가 누군지 좀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같이 뭘 보냅니까? 제 명함 사진을 보내요. 명함 사진을 제가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기다 제 명함이 이렇게 가죠. 제가 이거를 하는데 돈이 들었으니까 어려운 거 없죠. 이 문구는 제가 하나 써가지고 복사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필요할 때마다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페이스북에서 제 지인의 지인이든 제 지인이든 기업 대표를 찾아가지고 기업 대표나 임원급을 찾아가지고 보내는 것 뿐이에요. 저 말을 좀 더 멋있게 쓰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하시면 되죠. 그죠?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시면 기업부서 연구소 설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고 쭉 볼게요. 계속 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 GNJ 스토어 대표님이 계시네, 그죠? 왠지 화장품 만드는 회사 같죠? GNJ. 이번에 이제 쭉 페이스북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올리는 글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미리. 이분의 또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한 명만 쓰면 그 CEO의 친구는 또 대부분 CEO잖아요, 그죠? 이분한테 제가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친구 신청할 수 있죠. 하고 또 보낼 수 있죠.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의 친구 중에 보니까 이분은 여자분이 맞네, 그죠? 이렇게 그냥 기업 대표님을 찾아서 그분한테 저희 명함 사진과 함께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저분이 오늘 볼 수도 있고 내일 볼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볼 수도 있지만 제가 길에 나가서 이 사람들 만날 수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2, 3일 안에 볼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면 또 이제 무슨 뭐 이쪽 있네요, 그죠? 이분의 친구가 이제 보통 5천명까지 시대니까 보통 100명 정도 다 친구 있어요, 그죠? EJC OEM사네, 그죠? 여기는 뭡니까? 화장품, 금융, 성형, 뭐 쪽 하는 컨설팅 회사네요. 이런 데 보내지 말아야죠, 그죠? 피트니스 대표도 별로 보낼 거 없네, 그죠?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뭔가 중국하고 일하시는 분 같아요, 그죠? 이건 외국인 사람 다볼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쓸거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 사람일 수 있는데, 회사 명을 보고 검색해보면 돼요. 요즘은 저희가 어떤, 소재지를 밖에서는 한번더 좋죠. 지역별에서 여기 보면, 여기 우이상사 대표님, 그죠? 경기도 안산에 있고요, 그죠? 이 소개 보통 다 넣으니까, 이걸 보고, 아, 안산이면 연락해보실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분하고 저는 제 친구의 지인이잖아요, 이분이. 그죠? 이민영 의원님하고 이분하고 연이 없는 거잖아요. 이민영 의원님한테 제가 중간에 껴있으니까, 제가 저랑 일단 친구하시고, 제 친구 중에 이분을 찾아서 가셔서 연락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제 직접적인 지인이 아니어도, 이 SNS라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친구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서 친구를 할수 있고, 또 이제 컴퓨터 서비스다 보니 검색이 된다는 거죠, 검색. 다시 한번 페이스북 갈게요. 지금 저희가 지금 촬영을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팔든가 유튜브에 올릴 것 같아요, 옆에서. 예, 그건 이따 좀 이따 끝나고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기 보시면 제 친구, 이 화면 지나는 분도 제 친구분인데, 이분은 이미 화장품 회사의 이사님이거든요. 이미 제 친구한테는, 이런 분들은 제가 굳이 페이스북에서 연락 안 하겠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든가 만나서 얘기하면 되니까, 친구니까, 그죠? 근데 지금 저는 뭐냐면, 이분이 얼마 전에 뷰티 박람회 갔다 왔거든요. 이분한테 제가 직접 제 명함 주고 다 얘기 설명했으니까 의미가 없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을 찾자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이분의 친구 중에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함께하는 사람 150명 빼고 그 사람을 찾아보자는 거죠. 이분도 기업하시는 분이니까 주변에 또 기업하는 지인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모르는 사람을 찾으죠, 모르는 사람. 제가 지인이 너무 많아서 이 문병하는 사람, 이 옆에 있는 사람 다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형선이라는 분은 뭘까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유정원은 아나운서네요, 그죠? 아닌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일단 어차피 이분을 내가 알려는 게 아니고, 이분의 지인 중에 대표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분은 저 무슨 원장님이네, 그죠? 병원 원장님이죠, 그죠? 이분의 친구, 만약에 병원 쪽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병원도 부어서 기업부서 연구소 만드니까요, 그죠? 이런데 보면 이분의 지인 중에 저를 모르는 지인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죠? 왠지 딱 보면 대표님 같은 분 있잖아요, 그죠? 이분은 주현우 기원님하고 하네. 함께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은데.
뭐 하는 분인가 볼게요. 뭐 하는 분인지를 안 적어 놓으신 분이네, 그죠? 줌이랑 무슨 커피 회사인가? 어떤 자기 정보를 잘 올리지 않는 분들은 연락해도 싫어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찾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모든 딱 기업 대표님만 만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찾다 보면 제가 길바닥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기업 대표를 찾을 수 있다는 거고, 찾아서 제안을 하시다 보면 또 컨설팅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김필수라는 분을 찾아볼게요. 컨설팅 회사네, 또. 저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이죠. 그쵸, 그쵸. 페이스북을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저기 무슨 또 중국 회사네, 여기는. 이름을 검색할 수 있어요. 예를면 송용순. 근데 페이스북 이제 얼굴이 나오니까요. 이게 이분이 신약 동생 중에 송용순이란 분이 이분 아니시죠? 이 사진 여기 나오는데 이분 이분 아니시죠? 얼굴이 좀 달라. 이분만 이분이죠. 이분이잖아요, 그죠? 이분은 페이스북 하시네요, 그죠? 한다고 나보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이분은, 이분하고 그러면 연락을 페이스북 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여기, 이분은 명함 받으셨으니까 굳이 뭐. 이분하고 친구를 맺어갖고 친구 신청할 수 있고 해서 메시지 주고 갈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전화번호 받으셨으니까 카톡 보내시면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친구를 검색하지 않고 기업 회사가 아까 제가 아까 613 호텔 여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업들이 자기는 나타내지 않고 기업 자기 회사 홈페이지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죠? 회사 이름 뭘까요? 저희가 무슨 바이오 회사를 하고 싶다. 그 회사 이름에 바이오가 들어가겠죠, 그죠? 바이오를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기업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페이스북 페이지로 나와요, 페이지. 페이지가 기업 페이지거든요. 바이오가 들어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찾아보자. 뭐, 미네랄 바이오라는 회사도 있고요. 로키스리 바이오 프린터라는 회사도 있고, 바이오 스틸 코리아라는 회사도 있네요, 그죠? 임플란트 만든 회사도 있고요, 그죠? 이 회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를. 학과 이런 거는 의미 없고. 이게 회사 홈페이지잖아요, 그죠? 신성 바이오를 한다면 들어가 볼까요? 근데 기업 홈페이지를 만들면, 제일 먼저 그 기업 홈페이지 누가 방문할까요? 그 회사 대표가 방문하죠.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보면 그 회사 대표가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대표 찾을 수 있고요. 이 김미결한 분이 뭐 하는 분일까요? 왠지 여기 분이 기업 대표일 것 같은. 만약에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그 회사의 대표를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못 찾겠다 그러면 여기 보면 배영봉님의 되게 방문하신 쪽 있잖아요, 그죠? 이분 중에 한 분이 대표님일 거예요. 이분 중에 누군가가 뭐
다 뒤져보셔도 되고, 여기 보면 메시지 보내 기능이 있죠. 여기로 메시지를 아까 전 보내는 거예요. 그 명함과 함께 보내면 누가 보내고 이걸 누가 받아보냐면 그 기업의 페이스북 담당하는 홍보 담당자가 받겠죠. 그죠? 그걸 받고 이 사람들은 뭘 해야 하냐면 매일매일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를 리포팅하게 돼 있어요. 그죠? 대표님한테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이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면 제 명함과 함께 내용이 보고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찾아놨다 볼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안 보는 분은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 회사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죠? 컴퓨터 앞에서 한 거잖아요. 그죠? 찾아서 연락 드린 거잖아요. 그죠? 여기 뭐 전화번호들이 홈페이지도 있네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찾고자 하는 예비 멘티기부터 찾자는 거예요. 이 문성식이라는 분이 대표님인가 봐요. 아닌가? 검사가 좀 빠르면 한 명씩 들어가면 좋은데. 이번에 왠지 기업 강의하시는 강사분 같은데 창업 교수잖아요. 그죠? 한 세대 창업 교수님이네. 그죠? 이분들과 친구분들은 창업하는 사람도 아닐까요? 이분의 친구가 탐이 나네요. 갑자기 여기 있는 분도 왠지 다 기업 대표님 같으네. 그죠? 제가 아는 분이 여기 한 분 있네요. 이거 요리 만드시는 요리 연구가. 이분이 저기 요리를 만들어 중국에서 수출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얼마 전에 연구소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법인도 만들었네요. 그죠?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이긴 한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이분을 이렇게 찾았다고 하면 이분한테 당연히 연락할 수 있겠죠. 벤처기업 확인받으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분은 이제 제주에서 커피 만드시는 분. 이분들은 자기네 정보를 다 페이스북에 공개해놨잖아요. 그죠? 뭐 카페 CM블루라는 제주 커피 농장 대표님이잖아요. 그죠? 커피랑 커피 와인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제조업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죠. 레드와인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이런 분들한테 연락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뭐냐면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해가지고 기업 대표님을 만나는 방법, 연락하는 방법을 찾은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면, 자, 전략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SNS를 통해서 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해요. 페이스북을 하시는 거는 강추입니다. 페이스북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찾아오게 만들려면 블로그를 하세요. 블로그 어떻게 하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블로그를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서 왜 네이버를 왜 하냐면 검색이 돼야 하니까 네이버 블로그 만들어서 거기다가 글을 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친구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의 무엇을 보고 친구 수락을 하냐면 제 프로필을 봐요. 그죠? 프로필. 제 프로필에 정치상 컨설팅 한다는 얘기가 담겨져 있어야 해요. 프로필을 만드셔야죠. 우리 저기 사진 그 뭐 악기 열심히 한 그 멋있는 아코디언이 멋있는 사진 되게 좋잖아요. 그런 사진 넣고 아, 이 사람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호감이 갈 만한 사진을 넣어서 자기 프로필 만들어 놓고 내가 뭐 하는지를 써놔야 해요. 사진도 듣고 써야죠. 정치적 컨설팅 한다 기업 아닌 지도사라는 걸 쓰고 기업 아닌 지도사 솔직히 하면 뭐 잘 모르잖아요. 정치적 컨설턴트 말을 제가 다시 쓰는 이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한 게 보니까 친구를 찾아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친구 맺고 신청하고 카페에 가입하고 이런 일 계속했죠.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컨텐츠를 올리는 거예요. 뭐 정부 자금 받을 수 있는 뭐 역량 강화 사업이 있다 이런 거 해봐라고 올리는 거죠. 그거는 카페 우리 정신의 카페에 있는 거 팔아 올리면 돼요. 올리시고 그러면 저랑 친구가 된 사람들이 그걸 보겠죠. 보고 내가 받을 수 내가 상담 받든가 주변에 알만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는 그 사람한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보여준 것 뿐이지만 그게 소개가 소문이 나가지고 잘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명씩만 사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되면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쪽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명함까지 주고받을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카톡으로 하면 되죠. 전화 받아서 아까 같이 그분 있으면 전화번호 등록했다가 카톡하면 되잖아요. 그죠? 카톡은 거의 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연락해서 이런 무상연녀진단 사업이 있는데 한번 받아보세요. 공짜예요 라고 해서 연락해서 상담하고 아니면은 이거 별과 별도로 상담 한번 해드릴까요 라고 상담하시고 약속 잡으시고 저랑 같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전략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준비할 사항이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잘 나온 프로필 사진이 필요하죠. 멋있는 프로필 사진 하나 준비하시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거라서 명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명함을 만들어주잖아요. 다 쓰면 또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주는 거니까 명함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함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저기 OJT 끝나고 지나면 전문 유형 키트라는 걸 받으실 키트를 따른 전문 유형 키트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신청서가 다 들어있죠. 어떻게 하면 되라고 했을 때 신청서 보내면 되는 거죠. 신청서 작성을 보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준비하시고요. 우리는 그들이 모르고 있는 노하우와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보를.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랑 뭐 영업하자는 게 아니고 정보를 알려주는 사업을 하는 거죠. 정보를 알려주는 거를 계속 알리는 거예요. SNS 통해서 가볍게 가볍게 알리는 거죠. 10명한테 알리면 두세 명의 반응이 와요. 하루에 10명 이렇게 하면 하루면 충분히 10명 알릴 수 있지 않겠어요? 알리다 보면 한 달이면 뭐 그린벨트 충분히 가시고 멘티기업 6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컨설팅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할 것이냐 막 찾아가면서 할 것이냐 블로그나 카페 같은 거 글을 써서 찾아오게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전 찾아가는 게 재밌어서 찾아가는데 블로그를 꼭 올리면 검색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근데 블로그 같은 걸 하면은 글 하나 올린다고 찾아오진 않아요. 보통 글이 한 10건 정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연락이 오더라고요. 찾아가는 건 카페나 페이스북 그래서 이렇게 직접 제가 친구 찾아서 메시지 보는 거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프로필 잘 페이스북 가입하셔서 프로필 잘 만드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SNS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도구. 그러니까 도구를 잘 쓸 수 있어야 해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평소에 알고 있는 친구분들하고 연결될 테니까 거기서 메시지도 주고 막 글도 쓰는 걸 연습하시면서 페이스북 기능에 익숙해지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연락할 수 있는 거죠. 기능을 잘 모르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내면 안 되는 내용을 보낸다거나 무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조심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협회에서 발행하는 쿠폰도 있잖아요. 그죠? 쿠폰 같은 것도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걸로 진행하셔서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서나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게 제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고 제가 보여드린 거의 전부고요. 말씀드린 거예요. 기업들은 기업 대표님들은 자기네를 알리고 싶어 한다는 거 하는 거죠. 누구나 알리려고 하고 있고 그 알리려고 하는 걸 잘 사용하라고 그분한테 연락을 하시면 우리는 그들이 모르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들 반응이 온다. 근데 우리가 뭘 알려주냐? 그 기업 어떤 기업들이 정보자금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저희는 알고 있으니 그걸 알려주는 걸로 접근을 해보시라는 거고 기업 대표님을 찾는 방법은 SNS를 잘 활용하시면 살 수 있다. 그들이 모이는 곳 찾아가든가 개인 홍보가 있는 곳 찾아가든가. 근데 페이스북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표님 개인을 직접 컨택하기 제일 좋은 툴이기 때문에 기업 홈페이지에서 메일 보내봤자 기업 대표가 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 대표한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툴로는 페이스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이걸 쓰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강의 끝나거나 언제든 저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Q&A 시간이거든요. 팀 블로그 네. 팀 블로그 이런 거에도 한다고 할 때 네.
근데 옛날에 뭐 이글루스 같은 서비스는 회원 여러 명이 하나의 블로그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팀 블로그 기능을 제공을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네이버 아이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걸 같이 쓰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블로그 어려우시면 카페로 하셔도 돼요. 카페 만들고 카페 글을 각자 올리는 거지. 카페도 블로그처럼 검색이 되니까 카페를 갖다가 이제 월요일날은 뭐저 김희현님 올리고 뭐 화요일날은 이현님 올리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리면 일주일에 와서 7개월 길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셔도 되고 카페라도 되는데 블로그가 카페보다 조금 더 먼저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하라는 거고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거가 사실 되게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꾸준히만 올리면 나만의 도구가 되는 거죠.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근데 이제 혼자 하기 힘들다고 하시면 이제 같은 기수 31기가 얘가 30기나 이렇게 거의 교육 끝날 때쯤 되게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거는 바빠서 갔어. 자기 혼자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제 교육 시간이나 OJT 때뭐 SNS 마케팅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같이 해볼 생각 있으면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도 같이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때 저랑 같이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뜻을 합치는 거죠. 팀이 만들어지는 게 먼저고. 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거는 하면 되는 거니까.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할 건지 팀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국장님한테 코칭을 좀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저는 어차피 사무국장이니까, 저 위원님들 필요하면 도움 필요하면 제가 다 도와드려야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는. 저도 그래서 제그 연락처를 이렇게 저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카톡 아이디, 메일 주소, 그룹에 쪽지 다 받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근데 와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죠. 그죠? 보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요, 이제 중요한 건요. 저희 정신의 카페가 있잖아요. 정신의 카페가 정말 지식의 보고거든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카페에 공개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올리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과제 정보 같은 거 올리지 말고요. 과제 정보는 직접 줘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까 지식인 얘기했잖아요. 지식인을 쓰실 거면 이런 거 괜찮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 이제 회원들이 질문을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 있는 질문을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제품군을 계속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협회에서 사무국에 답을 달잖아요. 그러면 답을 누군가 다른 아이디 달면 되겠죠. 네. 그게 되겠죠. 그리고 저 여기 보면 저희 사업 공지사항 같은 거 사업 있잖아요. 그죠? 영양진단 사업이나 이런 거 사업들 저희가 하는 지원 사업들 여기 이제 협회에서 하는 모든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죠? 평생 교육원 뭐 교육 저 교육생 모집하는 거 이런 배너 같은 거다 있어요. 이런 거다 파다가 올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이런 SNS에 제일 많이 올려가는 컨텐츠가 뭐냐면 뉴스예요. 뉴스 기사. 그죠? 기사가 뭐 어디 있어요? 저 정신병에 보면 오늘 정책은 뉴스가 있죠. 여러분 저희 사무국에서 각종 정치적 관련된 뉴스가 다 올라와요. 이렇게 뭐 이런 뭐 한다 이런 거. 이제 기사는 출처를 밝혀서 올리면 되니까 올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과제도 여기 보면 여기 코테라의 추천 과제가 있어요. 요거 오늘의 코테라 추천 과제는 돈낸 경영안들만 볼수 있는 과제니까 요거는 올리지 말고요.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오늘의 뭐 박람회 이런 지원 사업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출연 사업 이런 것들은 각종 기관에서 나오는 그저 발표한 자료를 올리는 거니까 요거는 갖다 올리셔도 돼요. 오늘 추천 과제.
하나 추천해가지고. 제가 쓴 컴퓨터가 아니어갖고. 많은 기업들이 자기네가 어떤 과제를 찾아서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 보면 뭐 2010년도 제3차 IC 융합산업 뭐 이런 거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올려주면 이런 사람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나 봐라고 올려줄 수 있죠. 관심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정신의 카페 보면 여기 보면 저기 이게 있어요. 오늘의 정출연금 융재산업 공모사업 판로지원사업 이런 거쭉 있잖아요. 창업기업 이걸 다 하나씩 이런 거 올려주세요. 올릴 때 제일 좋은 건 저희 카페에 주소가 있어요. 카페 게시물마다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 요게 주소잖아요. 요 주소 이 주소를 넣어서 이 주소를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카페 주소잖아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려볼게요. 카페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주소를 복사하면 주소만 복사해도 네, 따라오죠, 그죠?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거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면 안 되니까 여기 설명을 달아주겠죠. 뭐 과제 제목이나 그러니까 이건 어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정리해 올려주면 아 저런 거를 아는 사람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보고 이건 어떤 기업이 할수 있는 거라고 댓글을 달거나 문의가 올수 있는 거죠. 이건 찾아가는 게 아니고 찾아가고 올리는 거죠. 일종의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기능만 놓고는 블로그예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되는 블로그죠. 근데 이 페이스북에서 친구 찾아가서 할수 있으니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아까 친구 신청했잖아요. 이건 누구지? 여자가 저한테 친구 신청했네. 이분은 왠지 스팸 광고 같아요.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이렇게 와요라고요, 그죠? 그 제가 92년생하고 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정보를 갖다 올려도 되고요. 올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나를 알리는 거 나를 알려야죠. 전체적으로 전 컨설턴트의 나를 알리는 거를 계속 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그걸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하여튼 재미있는 강의 끝까지 들어서 감사하고요. 네. 하여튼 우리는 저 기업 CEO를 찾는 거예요. 기업 CEO를 찾는 일이니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자꾸 찾게 되고 금방 찾게 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풀 버전 가시는 게 좋아요.